안녕하세요. 수윤TV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가, 반가, 반갑니다. 오늘 재료름들 장식하려고 저 오늘 빼뒀는데요. 오늘 날짜가 며칠이냐면, 보여드릴게요. 오늘 날짜가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얘네들 삽목을 언제 했는지 날짜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영상으로 날짜를 핸드폰에 있는 걸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간을. 보시면 여기가 23일이라 써져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이게 2월 23일날 삽목을 해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오늘 정식을 할까 아니면 2, 3일 더 두고 있다가 할까 고민하다가 영상을 찍어 보려고 지금 꺼내 놨어요. 얘 같은 경우는 3월 4일날 삽목을 했던 거고요. 중간에 삽목을 잘라서 했던 건데, 뿌리가 나와서, 이 정도의 뿌리에서는, 해도 되고, 좀더 있다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바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뿌리가 여기 밑에까지 나왔네요. 쭉 봐볼게요. 오늘이, 3월 16일, 3월 4일이면, 12일 만에, 정식하는 거죠. 그죠? 얘는 삽목을 하고 일주일 만에 제가 빼뒀던 거예요. 그랬다가 중간중간 물이 너무 없어서 살짝살짝 주고 관리만 해왔던 거고요. 얘는 날짜를 안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제 영상에 보시면 그 마디마디 잘라서 삽목하는 영상 팬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날짜가 있을 거예요.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뿌리가 내려서 제가 삽목을 했는데 정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어떻게 영상을 찍었냐면 이게 없기 때문에 요거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힘을 받을 수 없으니 흙과 그리고 흙 중간 사이에다가 여기 사이에다가 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바로 여기서 볼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핀으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얘를 여기 지탱을 해서 꽂아가지고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마디마디 재료. 제가 한꺼번에 하려다가 영상을 마디마디 잘라서 3개인가? 한그 정도로 잘라서 했던 재료예요. 여기도 있네요. 그게 똑같은 거. 여기는 조금 덜 나왔네요. 새순이 좀덜 나왔지만 그래도 뿌리가 여기 또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왔죠. 너무 많이 나왔죠. 이건 정식을 해줘야 돼요. 뿌리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중간 사이에 넣었던 거거든요. 똑같이 피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중간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해줬던 거예요.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고정을 해서 해줬던 거. 그래서 얘는 날짜가 지금 유튜브 제 유튜브를 봐야지 날짜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날짜를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좀 날짜가 된 한지가 좀 됐네요. 2월 27일 날 했는데 좀 늦었어요. 이게 재라룸에 따라서 다 빠른 게 아니라 재라룸에 따라서 조금 늦는 애가 있고 좀더 빠른 애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아이비 재라룸이 대체적으로 늦더라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뿌리가 많이 나왔는데 중간에 삽목이 한 애들은 아직도 뿌리가 지금 눈에 보이질 않아요. 얘는 뿌리 많이 내렸죠. 많죠. 그래서 아이비 재라룸 같은 경우는 여 위에 그러니까는 조금 초록빛이 띄는 곳 이런 곳에는 뿌리가 빨리 내리는데 조금 더 밑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목질화가 돼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완전 목질화 색깔은 아닌데도 많이 늦더라고요. 뿌리 내림이. 지금도 아직 뿌리가 안 내려고 그대로 계신답니다. 지금. 이건 3월 4일 날. 3월 4일 날, 했던 거네요. 보니까. 3월 4일 날, 했던 건데,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또 날짜를 또 봐볼까요? 이것은 2월 23일 날, 내렸고요.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 23일 날 했는데, 뿌리가 잘 내렸어요, 보면은. 뿌리 너무 많이 내렸죠? 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뿌리 내리고 일주일 만에 제가 꺼내가지고 별도로 물 뺀다고 했는데, 얘가 너무 많이 흡수를 많이 해가지고 물을 두 번을 또더 중간에 줬었거든요. 안 그랬으면 지금 완전 말랐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묵직해요. 제가 어제
물 줬었거든요. 좀더 이따가 하려다가 좀 그냥 영상을 찍어보려고 좀다 내놓은 거예요. 얘는 3월 1일 날 했네요. 3월 1일 날 뿌리가 완전하게 다 내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날짜가 없는 거 보니까 그때 영상 찍을 때 같이 찍은 아이 같아요. 이것도 아이비 제라늄. 요것도 뿌리가 많이 내렸죠. 아이비 제라가 좀 늦어요. 그래서 아이비 제라늄 제가 그 우짜란 제라늄 그 수형 정리하고 그리고 삽목하기 편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있을 거예요. 아이비 제라늄이라고 제가 해놨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계속 심는 거 영상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영상 여기저기 많이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 참고하셔도 돼요. 참고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지금 3월달이니까. 그래서 펄라이트의 비율을 좀더 높였어요. 그래서 기존에 썼던 제가 흙을 쓰기 위해서 섞어뒀었는데 그 흙에다가 지금 펄라이트만 좀더 많이 추가를 해서 지금 더 섞어서 얘네들을 심어줄 거예요. 펄라이트는 대립이에요. 대립. 근데 제일 큰 굵기가 제일 굵은 대립으로 지금 바꿨어요. 작년에는 제가 솔잎하고 중잎을 막 섞어서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솔잎하고 중잎을 섞어서 쓰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흙하고 같이 묻혀가지고 통풍성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작용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대립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더 섞어줘요. 제가 솔잎하고 중잎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대립을 다시 구매를 하게 됐어요. 통풍 때문에요. 보면은 입자가 확실히 더 굵기 때문에 눈에 확확 들어오죠. 그죠? 영상 속에도 봐도 완전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속에는 난석도 들어있어요. 난석도 좀큰 걸로 들어있거든요. 난석도 통풍성 때문에 난석도 큰 걸로 섞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심는 것은 다 똑같거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넣어가지고 수저로 그냥 이쪽 저쪽 홈을 파요. 홈을 파가지고 이거의 깊이만큼 해서 그러면 여기 기존에 있는 흙 있잖아요. 이 흙하고 여기 있는 흙하고 보다는 이게 좀더 이것보다는 여기 있는 흙이 좀더 올라오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이 작업했을 때 나는 이게 편해라고 하면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저는 뭐든지 편하게 하자라는 주의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흙을 담아서 그러면 흙이 좀더 위로 올라가잖아요. 여기 있는 흙이 좀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요것을 빼가지고 넣었을 때 흙을 약간 살살살살 눌렀을 때 이쪽에는 아직 힘이 가해지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흙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많이 올려서 흙을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자, 이렇게 해서 꾹꾹꾹 눌러가지고 흙을 다졌어요. 다져가지고, 자, 이대로 이제 힘이 흙이 이쪽 저쪽 흐르지 않게 여기 뺄 때만 조금 조심스럽게 빼면 돼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러면 홈이 딱 파이죠. 홈이 파이죠. 이 상태에서 조심히 넣고 요걸 빼내는 거예요. 요거 소주컵 아시죠, 여러분? 제가 영상에 그 전에 담아놨었는데 소주컵을 어떻게 잘랐냐면 밑에 구멍을 한번 내고요. 그리고 십자로 이렇게 끝에까지 잘랐어요. 십자로 끝에까지. 처음에는 십자로 잘랐을 때 중간 정도 잘랐더니 이게 어차피 똑같더라고요. 이게 막안 빠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끝에서 끝에 하면 이게 훨씬 더잘 빠져요. 이렇게 했을 때. 쏙 빠지잖아요. 그냥 쉽게 빠져요. 그러면 뿌리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조심해서 심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쏙 돌어, 이게 들어가죠. 이게 쏙 들어가요. 그냥 딱 맞게. 자기 집처럼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미리 홈을 해놨기 때문에 뿌리에 무리가 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게 안정감 있게 들어가요. 들어가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쭉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이거 한번더 해놔야 될것 같아요. 뿌리가 이렇게 심다가 항상 한 번씩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보통 커피나 뭐 기타 먹으면 이렇게 빨대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얘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살짝 옆에다가 얘는 작업하다가 실수했어. 이렇게. 그러면 좀더 조심스럽게 관리를 하겠죠? 관리할 때. 그리고 하나의 방법은 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난더 빨리 심고 싶어라고 하신 분은 여기 살짝 수저로 그냥 수저로 살짝 이렇게 해주고 이걸 이렇게 빼서 가쪽에 하는 게 그게 여기서 이제 뿌리가 골고루 가고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빼고요. 그때 지탱해 주느라고 이걸 해놨었거든요. 한쪽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그냥 흙을 심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분이 가장 편한 걸로 하시면 되세요. 뭐든지 편한 걸로. 이게 공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쁘게 키우자. 그거죠. 이렇게 해서 그냥 살살살 눌러주면 돼요. 이런 경우는 제가 꼬국 다지질 않아요. 흙을. 가쪽으로만 기존에 있는 게 힘을 잡아줄 수 있을 정도로만 눌러주고 안쪽은 그냥 잘안 눌러요. 잘안 누르고 살살 그냥 흙이 옆으로 튀어가지 않도록만 조심스럽게 그냥 눌러준다 정도로만 살포시 눌러주는 식으로 해서 끝내요. 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다 심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영상을 빨리 감아 볼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심는 거. 그죠? 지루하고 지루할 수 있으니 좀 빨리 해서 이것은 빨리 감기로 할게요.
이건 가쪽으로 심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돼 있잖아요. 한쪽으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는다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거만 천천히 심는 거 할게요. 이렇게 한쪽만 흙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꾹꾹 닫아서. 이렇게 심으면 조금 더 편하기는 해요. 심고 난 뒤에 막 다지질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가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오게 해야 되잖아요, 심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흙이 있는 부분이 대이고 이 부분은 화분 쪽에 대이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흙 있죠? 흙 있는 부분, 뿌리 있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는 거예요. 다 심어졌어요. 그러면 가운데 거의 됐죠? 가운데로. 이 상태에서 이제 살짝 흙을 채워서 마무리하면 돼요.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전체 다 정식. 그리고 여러분 삽목해가지고 뿌리 내린 것까지 영상 대충 이해 가시죠? 뿌리가 이 정도로 빨리 내린다는 거. 그래서 정식도 뿌리 나오는 거에 맞춰서 정식을 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삽목을 한지한 달이 돼서 한다. 뭐 20일 돼서 한다 이게 아니라 뿌리 상태를 보고 뿌리가 많이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정식을 그에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면가수로 키우다가 삽목을 해서 일단 저면가수로 키워요. 저면가수로 쭉 키우다가 뿌리가 이렇게 하나 두개 보이면 별도의 다른 공간에 조금의 해가 약간씩 더 비춰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꺼내놨다가 물기가 살짝 마르도록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해서 넣었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윤TV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나날, 행복한 날, 건강한 날, 기분 좋은 날, 대박 나는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